안녕하세요. 교행 깜냥입니다. 이번에는 로켓이 처음으로 출시한 TWS 신버즈 에어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애플 에어팟 시리즈처럼 마이크가 길게 내려온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TWS에 비해 목소리를 잘 수음할 확률이 높다는 뜻인데요. 형태와는 별개로 전지향성 소음 캡슐을 활용한다는 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 소리를 어느 정도로 억제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제품군이 TWS인 만큼 일상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재현하여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피커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다음은 지하철 소리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풍기를 통해 바람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스트 중입니다. TWS는 주변 소음을 제거하기 위해 노이즈 게이트나 AI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버즈 에어는 그러한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 소리를 여과 없이 수음하는 편입니다. 다행인 건 목소리와 주변 소음 간 거리에 따른 음량 차이로 의사 전달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바람 소리에는 특히 취약한 모습을 보여서 바람이 부는 대로변에서 이 제품으로 통화를 하는 건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외 상황이라면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